웨스트마린 한 대표입니다. 오늘 오프닝은 제주국제공항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제주도 출장 왔는데 오늘 목적지는 그 중문해수욕장 옆에 있는 하예포구라는 곳입니다. 그 하예포구에는 그 제주 해양레저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그 패러세일링 보트를 그 연간 정비 작업을 하려고 제주도에 출장 왔습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그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곳 그 하예포구에 제주 해양레저센터 해양레저파크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패러세일링 보트입니다. 패러세일링 보트 영업용 보트라서 사용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즌에 사용시간이 많아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일단 우선 그 연간정비 메인터넌스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모품 정비들을 하러 지금 방문을 했고 일단 옷을 갈아입고 각 부분들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연간정비 항목도 알려드리고 작업 내용도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선 스탠드라이브부터 시작해보죠. 스탠드라이브에는 일단 할게 스탠드라이브 내부에 있는 오일 그 다음에 이런데 달려있는 징크 아노드를 교체할 겁니다. 여기 두 개 있고요.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도 달려있습니다. 이 아노드가 하는 역할은 이 스턴 드라이브가 항상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가 그 바닷물로부터 부식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나중에 그 아노드와 관련된 그 설명을 따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게도 볼트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뭐 바다에서야 볼트 부식돼서 부러지는 건 일상 다반사라서요. 늘 바이스프라이어가 있어야 되죠. 다행히도 작은 볼트라 뭐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아 예, 잘 돌아가네요. 다행입니다. 요거 얼른 빼고 다시 또 이어가 보죠. 그 아노드를 헌 거 다 빼놓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양쪽 두 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새 걸로 교환이 됐습니다. 연이어서 스턴드라이브 오일을 빨 건데 오일팬은 포크는 이쪽 아래에 있고요. 오른쪽 우연쪽이라고 하죠. 여기서 빼고 그 다음에 요 위쪽에서 에어벤트를 열어주면 아래쪽으로 오일이 나옵니다.
가스켓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오일을 다 빼고 나중에 넣을 때는 펌프로 밑에서 위로 넘치게 넣으면 요 안에는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크루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엔진 옆에 그 리저브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펌핑을 해서 이 관을 통해서 그 안에 탱크까지 정량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야 중간에 공기가 없어지고 오일이 정량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스턴 드라이브 쪽은 끝났고요. 위로 올라가서 엔진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엔진 룸에 올라왔습니다. 엔진은 얀마 315마력 디젤 엔진입니다. 국내에서는 잘 보기 힘든 기계식 분사 펌프 타입이죠. 일본 내수에서는 내수용 엔진으로는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데, 예, 구조가 좀 간단하고 커먼레일보다 출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각종 전자 제어나 그런 전기적인 문제들이 트러블이 적기 때문에 해상에서는 아직도 이런 기계식 펌프 타입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 엔진에서 할 것들은 이제 그 엔진 내부에 역시 그 바닷물 통로마다 징크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그 봉 타입으로 생긴 이런 그 징크 아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 그 다음에 연료 필터, 그 다음에 유습 올리기 필터, 그 다음에 해스 펌프 임펠러까지 그렇게 교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엔진 오일부터 뽑아보죠. 쭉 따라가 보시면 파워오일이죠. 파워오일 오일 쿨러고, 여기에 징크라고 써 있는데 박혀서 이 부품, 이 통째 부품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지금 다 사가서 하나도 없고 새 거를 바꿔서 껴주고 여기다 넣어서 이 쿨러 자체를 보호해 주는 역할이죠. 이것도 매년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엔진 오일은 수동식 펌프 뽑고 있고요. 근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가느다란 관을 뽑다 보니. 오일 필터, 얀마 오일 필터, 얀마 연료 필터고요. 그 다음에 얀마 해스 펌프 임펠러입니다. 역시 트리플 얀마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유습 올리기 필터입니다. 요거는 얀마가 아니고 라이크 파커 겁니다. 이거는 유습 올리기가 따로 달려 있는데, 연료 탱크에서 이 유습 올리기를 거쳐서 이 연료 필터를 거쳐서 엔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바꿔주는 게 좋죠. 필터는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 오일 필터가 달려 있고요. 풀을 때는 렌치로 풀는데, 조일 때는 늘 부탁하는 겁니다만, 손으로만, 오일 필터가 손으로만 조이는 게 나중에 풀을 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지금 엔진 오일을 잘 뽑고 있고요. 근데 너무 이 현장 상황이 열악합니다. 이런 조그만 관으로 뽑으려니 한참 걸리죠. 그 다음에 연료 필터는 요 앞에 달려 있습니다. 연료 필터 갈고, 그 다음에 유습 올리기 필터는 어디 있냐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게 유습 올리기거든요. 요 위에 뚜껑을 열면 안에 필터가 들어있죠.
찌꺼기가 많이 껴있죠. 경유가 깨끗한 것 같지만 안 깨끗합니다. 무척 더럽죠. 파커가 아니고 포커군요. 짝퉁인데요. 이런 세상에. 연료 필터로 포커를 칠하는 거.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뭐가 됐든 필터링만 되면 되는데 요거는 포커고요. 요거는 파커입니다. 이게 원래 거죠. 하이라이트 헬스펌프입니다. 요 안에 임펠러가 들어있고 기어 방식으로 엔진에 연결돼서 돌게 돼 있죠. 근데 이 엔진은 요 뒤에 공간이 요만큼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엔진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뜯고 임펠러를 빼기가 정말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펌프를 이렇게 드러내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자, 현장 있죠? 풀르고. 아, 얘기하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뭐 어때? 이게 원래 칼을 통째로 빼야 됩니다. 저 안에서 공간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불가능하더라고. 내가 손이 커서 그런지 위에 공간이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거를 뜯고 안에서 임펠러 뽑아내고 임펠러 두께가 이만한데 여기서 이만큼 나와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공간이 부족하지. 그죠? 그래서 뜯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니까. 이걸 뜯으면 안에 임펠러가 한 개 들어있고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가 빨아들이는 쪽이고 여기가 내보내는 쪽입니다. 요렇게 어떻게 달려 있는가? 이렇게 달려 있죠. 엔진에 요리 빨아들여서 요리 내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회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쪼그라들었던 이 부피가 여기서 오면서 이 고무 탄성으로 넓어지거든요. 넓어지면 빨아들이는 겁니다. 넓어지면서 이 고무 탄성으로. 그리고 반대쪽으로 쭉 가면 여기 넓게 유지되고 쭉 따라서 가면 이 끝에 가면 쪼그라들죠. 쪼그라들면 쥐어짜는 방식이 돼서 여기서 쥐어짜지는 거고 여기서는 넓어지면서 빨아들이는 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임펠러가 돌면서. 원리는 그렇습니다. 모든 그 고무 임펠러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펌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개가 하나쯤 한두 개 날아갔다든가 아니면 이 고무가 경화돼서 이 탄성을 잃어버리면 펌핑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임펠러 새거를 매년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예방정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진 오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는 건 임펠러 빠이는 공구도 있는데 그냥 드라이버로 많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뭐 아직은 탄성은 좀 살아 있는데 이 고무가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당연히 새 걸로. 참고로 요 임펠러는 국산입니다. 요거는 존슨이라고 써있죠. 얀마 순정품. 근데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국산이 수명이 더 길기도 하고 여러모로 국산이 저렴하고 좋죠. 들어가는 방향은 아까 왼쪽으로 돌았죠. 왼쪽 방향으로 미끄러지듯 넣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요런 임펠러용 그 테프론 그리스가 있죠. 그래서 이 테프론 그리스를 안에다가 많이 발라주고 안 그럼 잘 안 들어갑니다. 고무라서 고루고루 임펠러에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발라주면 처음에 배를 내리거나 아니면 육상에서 잠깐 엔진을 시동 걸 때 임펠러가 타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들어가게 되죠.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 가스켓면 정리하고 오링 색으로 바꿔주시면 작업은, 그리고 이제 펌프 달면 작업은 끝납니다. 뭐 한두 번쯤은 오링 안 갈고 여기다가 그 이렇게 지금 그 실런트, 엔진용 실런트를 발라가지고 물이 안 새게 방수처를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있으면 갈아주고요, 없으면 실런트 처리해갖고 쓰는 것도 괜찮죠. 뭐 매번 꼭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링이 이렇게 수명이 짧지 않으니까. 임펠러만 다른 게 아니고 이 하우징 내부도 조금씩 마모가 되고요. 고무하고 요 황동 재질인데도 그래도 황동 재질의 그 임펠러 하우징도 마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 스테인리스로 된 커버도 마모가 되죠. 심지어는 엔진은 오래 쓰면 그런데 그러면 이제 펌프 효율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새는 부분이 생기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한번 뒤집어서 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던 걸 뒤집어서 껴주면 여기가 마모가 되더라도 한 번 더 쓸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한번 더 펌프 효율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펌프가 되게 비싸요. 국산으로도 나오긴 합니다만 아무튼 몇십만원, 뭐 어떤 비싼 엔진들은 100만원이 훅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살릴 수 있으면 살려서 쓰는게 좋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링을 끼고 오링하고 이쪽 임펠러 닿는 면에도 잔뜩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 그리스는 별로 안 좋아요. 일반 그리스는, 방유계 그리스는 고무 재질을 변형시킵니다. 팅팅 불어 터지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꼭 테프론 계열 광 합성 그리스를 쓰십시오. 이게 따로 나오? 이게 아니요, 그건 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산 임펠러에 따로 합쳐서 나오는 건데 그거는 공고상가 가면 있어요. 그리스 이, 합성 그리스 달라고 합성 하얀 거. 예. 투명한 그리스 달라고 그러면 됐습니다. 예, 이제 엔진룸에서 S펌프를 한번 달아보죠. 펌프 들어가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 자리 기어로 연결돼 있죠.
호스밴드만 조이면 되겠습니다. 이제 엔진오일만 보면 끝납니다. 저는 국산 엔진오일 중에는 지크를 선호하는데요. 지크 중에서도 하이탑은 아니고 바로 밑에 X9급을 씁니다. 점도는 OW40을 쓰는데 자동차에 쓰는 오일은 OW30, 연비를 위해서 OW30 정도를 써요. 근데 선박에서 쓰는 엔진 오일은 그 저점도 기율을 쓰면 연비가 좋아지기는 커녕 엔진 마모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극한의 조건에서도 점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도가 약간 높은 걸 씁니다. 보통 순정품 엔진 오일은 15W40 혹은 10W40을 쓰거든요. 근데 합성유 계열을 쓰는 게 좋죠. 요건 얼마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쓰면 영업용 배들한테도 좋고, 그 다음에 레저용 선박들도 아주 괜찮은 그 가격대에 가성비 좋은 오일입니다. 예, 이제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저쪽에 이제 그 부위를 다 띄우면 이쪽으로 크레인이 와서 이 배를 들어서 옮길 거고요. 이 배는 특이하게 요 크랭크 앞쪽으로, 엔진 앞쪽으로 유압장치가 있죠. 유압펌프입니다. 저 보이는 게. 그래서 엔진이 돌아가면 이 유압펌프가 계속 같이 돌고, 그 다음에 그 저 유압을 조절해서 이 뒤에 있는 로프, 이게 낙하산을 패러세일링 할 때 타는 그 낙하산을 끌고 당기고 하는 그 윈치입니다. 유압식 윈치인데 이 윈치가 제일 중요하죠. 이 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윈치가 그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낙하산을 끌고 당기고 해줘야 사람이 안전하게 세일링을, 패러세일링을 즐길 수가 있죠. 이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고가죠. 이따가 시운전이 잘 되면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갈 수 있겠네요. 제주에 오면 시간이 좀 쫓기고 비행 시간 쫓겨서 다녀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도 이제 겨우겨우 들어가면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네요. 오늘 그 시운전하고 정비한 결과는 매우 안정적이고 잘 됐습니다. 시운전을 유지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뭐 운영하면 조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시간 여유를 갖고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